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예, 오늘은 세 번째 패턴이고요. 오늘 배울 것은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문법 시간에 오브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 구문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 오브 다음에 만약에 importance가 올 경우에, 그쵸? importance. 그러면 얘가 뭐랑 같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important랑 여러분 같다라고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important 말고도 또 중요한이라는 의미의 그러한 추상명사들. 뭐가 있습니까? consequence가 있죠? 예. consequence가 있고,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significance가 있죠. significance. 그리고 또이 moment 같은 거, 이것도 of 다음에 이렇게 쓰이면 중요한이에요. 그래서 다 importance, consequence, 그리고 significance, moment. 이게 다 추상명사인데, 이 of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이게 important, 형용사의 의미죠. 그런데 만약에 이 of와 important 사이에, 그쵸?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냐면, 여기에 no나, 그쵸? 예, 그리고 little,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예, 둘다 부정어니까 unimportant가 되겠죠? unimportant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of 다음에 use를 쓰면 이게 뜻이 뭘까요? 예, 형용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useful이죠. 그쵸? 예.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보면, 이따가도 또 살펴보겠지만, of 다음에 배움이라는 running, 그쵸? running이 올 경우에는 이게 박식한이라는 뜻의 run가 되죠. 예, 이런 의미가 되고, 그리고 of 다음에 wisdom, 지혜가 오면 이게 뭐겠어요, 이거는? 지혜로운 거죠. wise가 되겠죠, wise. 그쵸? 그 다음에 of 다음에 means. 여러분, 이 means라는 게 그러니까 의미하다 뭐 이런 뜻 아니죠? means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단과 방법이고, 그죠? 수단과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돈입니다. 돈. 아시겠죠? 여기서는 of means 하게 되면은 이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rich죠, rich. 아시겠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보면 of 다음에 이익이라는 뜻의 profit. 그죠? 무슨 뜻일까요? 예, 당연히 형용사 형태인 profitable. 그죠? DABL이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of sense도 한번 볼까요? of sense. 자, 이건 뭐예요? sense가 있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게 sensible이에요, sensible. 그죠? 지각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예, 이 정도로만 한번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왔을 때는 형용사로 해석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본문 보시면 먼저 of 추상명사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죠? of running 뒤에도 of wisdom이 있습니다. 한번 전체 다 한번 색칠해 볼까요? 2번에는 of great value가 있고, 그리고 3번에는 저 뒤에 보니까 of his means가 있죠. 그리고 4번에는 뒤에 보니까 of his experience. 그리고 5번에도 of sense 있죠? 예, 그리고 저 뒤에 보니까 overfull. 그죠? 그리고 6번에는 예, of no great profit. 그죠? 그리고 7번에 오케이. 여기 있죠? of very slow growth가 있네요. 자, 다 얘네들을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A man of running 하면 뭘까요? 박식한 사람이죠? 예, 박식한 사람이 is not always a man. 그쵸? 언제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아시겠죠? 예.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건 아니니까. 그쵸? 예. 박식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언제나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그의 충고가,
그쵸? Of great value예요. 이거는 뭘까요? Of value. 제가 아까 여기 안 썼죠? Of value는 옆에다 써놓을게요, 다시. Of value는 뭐겠어요? Valuable이죠, valuable. 그쵸? 예. 귀중한. 근데 이제 of 추상명사니까 앞에 이게 great가 있죠? 이걸 풀어 쓰게 되면은 greatly가 되겠죠. greatly valuable.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충고가 나에게는 대단히 귀중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uch meanness. 여러분, mean이 요게 형용사로 비열한, 인색한, 그쵸?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ness라는 이제 이 명사 전미어가 붙었죠. 그래서 이게 뜻이 뭐예요? 비열함이에요. 비열함. 비열함 또는 인색함입니다. 자, 그러한 비열함과 인색함이 does not become. 자, 인색함이 사람이 되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좀 이상하죠, 그죠? 인색함이 갑자기 막, 예? 사람이 될 수가 있나? 이때 이 become은요, 이형식이 아닙니다. 이형식으로 뭐뭇이 되다의 뜻이 아니라 삼형식 동사로서 어울리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울리다. 예, become이 삼형식으로 어울리다의 뜻인 거. 여러분 모르셨다면은 꼭 챙겨두세요. 자, 그러한 비열한 사람은 뭐에 어울리지 않는다? Of his means, 그의 어떤 재산에, 그쵸? 그러니까 그의 그렇게 부유한, 그의 부유함에 사람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쵸? Of means가 아까 전에 부유한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앞에 지금 이렇게 his가 들어가긴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비열함이, 그쵸? 부요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에 I did not expect죠. 예, 나는 기대하지 않아요. 뭐를요? Such folly죠. 예,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명사죠. 어리석음. 예, 그러한 어리석음을 기대하지 않는데요. 누구로부터? 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 예, 이것도 오브 추상명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예, 경험이 있는 사람. 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어리석음을 예, 기대하지 않는다. 자, 5번도 보시면, 자, 그가 말을 하는데 뭐처럼 말해요? Like a man of sense죠. Of sense는 아까 전에 뭐랑 같은 단어? 예, sensible. 예, 지각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의 행동은 어때요? were those죠. 사람들 같대요. 어떤 사람들? 예, over fool. 바보 같은 사람 같다. 그쵸? 바보 같은 사람들 같다. 행동은 안 좋단 얘기죠. 예, 말은 아주 그냥 청산유수인데 행동하는 거는 바보처럼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6번 보시면은 you should not read예요. 너는 읽지 말아야 돼요. 그쵸? 그러한 책들을. 근데 그러한 책들은 뭐다? Which are of no great profit. 그러니까 이거는 노니까 이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런데 great니까 아주 이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너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책들을 너는 읽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7번에 fame 하면 뭐예요? 명성이죠, 명성. 어떤 명성이에요? Which last. 이 뭐예요? 지속되다죠? 지속되다. 그쵸? 지속되다. 자, to posterity예요. posterity는 뭐예요? 후대죠, 후대. 후대와 후세예요, 후세. 후대와 후세까지 지속되는 명성이 is of very slow growth예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매우 천천히 자란다 정도가 되겠네요. is까지, 그쵸? 예, 오브까지는 자라는인데, 그죠? 이즈까지는 그러니까 자라다, 그쵸? 그러니까 매우 서서히 진행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후대까지도 지속이 되는 명성은 아주 천천히 자라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예. 자, 그럼 이제 기초적인 문장은 요 정도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보시면은, 자, 이시죠? 이시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to work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가짜주어죠. 가주어. 그쵸? 뒤에가 진주어가 되겠죠. 자, 이라는 것이 뭐예요? The duty of every man이죠. 모든 사람들의 뭐다? 의무예요. 의무. 그쵸? 자, the idle man이죠. 게으른 사람은 waste, 그쵸? 낭비하죠. 그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삶이, 그쵸? 이게 주어고 동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of no use가 나왔죠? of no use는 뭐겠어요? 아까 전에 of use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useful이죠. 예. 그러니까 of no use는 뭐예요? not useful이 되겠죠. 그렇죠? 아, 여기 no use는 여기다 not을 붙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다? 예, 이 useful하지 않단 얘기예요. 쓸모가 없단 얘기입니다. 자, 쓸모없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 두 가지만 좀더 제가 드리면은 to no avail이라는, 그렇죠? 요 표현도 쓸모없는이고, 그렇죠? 그리고 to no purpose. 그쵸? 이것도 목적이 없는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쓸모없는이에요. 그리고 useless, 그쵸? not useful이 바로 useless죠. 이게 다 뭐다? 쓸모없는입니다. 쓸모없는. 예, of no use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of no use랑 여러분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쓸모없는. 그의 삶은 쓸모없어요.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쓸모없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쓸모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은 who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예. 자, 너무 게을러서 투투용법이네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투투용법을 말씀드렸는데, 예, 구분을 하려면은 뭐랑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투투용법이 있고, 그리고 앞에 only가 붙었어. only2가 있다 그랬죠? 예, 요거는 부정, 요거는 긍정이죠. 얘는 부정. 해석할 때 얘는 긍정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기서는 only가 없으니까 부정이죠. 너무 게을러서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일하지 못해요? For his living, 생계죠. 예, 그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게으른 거죠. 그쵸? 예, 그러한 사람은 이게 주어죠. is the most ready예요. 가장 잘 준비가 되었대요. 뭐 하기에? beg. beg는 뭐예요? 간청하고 애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구걸하다의 뜻이 있는 거 아시죠? 구걸하다. 구걸하거나 to steal. steal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우리 steal을 조금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steal은요. A from B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B로부터 A를 훔치는 거예요. 이게 훔치는 물건이에요, A가. 근데 이게 같은 단어로 rob이 있죠. rob은 여러분, be of A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람, 얘에게서예요. B에게서 A를입니다. A가 훔치는 물건이 되겠죠. 아시겠죠? steal과 rob은 이렇게 거꾸로예요. 가운데 쓰는 전치사도 다르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자, it is not enough that이에요. 이것도 가짜 주어죠. 예, 가주어. 그리고 대절이 진주어입니다. 대디아가 충분하지 않대요. 자, men and women. 자, 남자와 여자들이 should be comfortable이죠. 예, 편안해야 된다. 안락해야 된다. 그죠? 안락한 정도. 안락해야 된다. 뭐에 있어서? inner material sense죠. 물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쵸? 물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편안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떻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Many members of the well-to-do classes. 자, well-to-do는 이게 그냥 리치예요, 리치. 이거. well-to-do는 그냥 리치입니다, 이게. 부유한이에요, 부유한. 그러니까 부유한 계층들이죠. 부유한 계층들의 많은 구성원들이 그죠? At present는 뭐 현재의 그죠? 현재의 부유한 그 계층들의 많은 구성원들이 자, 컴마 컴마는 항상 괄호로 묶어야 돼요.
in spite of opportunity.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여러분,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는 딱 다섯 개만 알면 돼요. 여기 쓰여 있는 in spite of가 있겠죠? 요거는 요거랑 또 despite가 있고 despite. 이거는 뒤에 of 안 붙입니다. 그리고 with or 그리고 for or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notwithstanding. notwithstanding. 자, 요것도 전치사인데 얘는 전후치사라 그래요. 원래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잖아요. 근데 얘는 앞에도 와. 예, 그래서 전후치사예요. 아무튼 요 다섯 가지가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전치사입니다. 자,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한 현재 계층들의 많은 구성원들이 기회에도 불구하고 contribute to A, 그쵸? to B죠. A를 B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부하다죠. 기부하다. 원래 contribute가 자동사로 쓰게 되면은 contribute to 하게 되면은 뭐뭐에 기여하다죠. 기여하다. 예. 그래서 뭐랑 같은 뜻이에요? be conducive to랑 같은 뜻이죠. be conducive to 또는 make for 해갖고 이 세 가지가 뭐뭐에 기여하다, 이바지하다인데 여기에서 contribute는 타동사죠. 그래서 A to B, A를 B에 기부하다예요. 그런데 뭘 기부합니까? Nothing이에요. 근데 뒤에 of value죠? 예, of value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of 추상명사잖아요. of value 뭐라 그랬어요? valuable이죠. 가치 있는 어떤 것도 기부하지 않는다예요. 어디에? 세상의 삶에다가. 예,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번, 4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3번에 I have never kept a diary. keep a diary 하면 무슨 뜻이에요? keep a diary 하게 되면 이게 일기를 쓰다죠. 네, 일기를 쓰다. 근데 이제 현재 완료로 썼네요. 그리고 가운데 never가 들어갔으니까 주로 never, ever, twice, three times 이런 거 나오면은 현재 완료의 경험 용법이죠. 해석할 때는 뭐뭐한 적이 있다죠. 네버니까 적이 없다네요. 그죠? 나는 결코 뭐한 적이 없다? 예, 바로 일기란 것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죠. 살면서. 자, 그래서 I wish, 그쵸? I wish 가정법이네요. 그죠? 내가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 자, I wish now, 지금 내가 that 이하라면 얼마나 좋을까죠? 자, 근데 that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during이 지금 이제 삽입이 되어 있죠? during the year. 그쵸? 그리고 이 year를 뒤에서 이 대절이 또 꾸며주고 있네. 그죠?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That followed my first success as a dramatist. 그쵸? 여기까지가, 예, 지금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the year를 꾸며주고 있고, 예, 여기서 괄호를 닫아야겠죠. 자, 그 해 동안이죠. 그 해. 그쵸? 1년이죠. S 안 붙었으니까. 자, 그 해는 해인데 어떤 해예요? That followed my first success. 내 첫 번째 성공. 즉, 드라마티스트로서의 첫 번째 성공에 뒤따르는 그 바로 다음 해예요. 그 다음의 동안에 내가 had done so. 그렇게 했었었더라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죠? 예, 그러니까. 얘가 성공했던 어떤 시점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그 과거에 성공했던 시점 바로 다음 해. 이것도 과거겠죠, 그죠? 그때의 자기가 had done so. 그렇게 했었더라면, 즉, 일기를 썼었더라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for I met then many people. 그때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오브 추상명사 나오죠? 오브 컨스퀀스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중요한 사람들을 그때에 만났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다음 문장도 이게 좀 중요한데 좀 색깔을 바꿔서 색깔은 주황색으로 바꿀까요? 자, might have pp가 나왔네. might have pp.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이죠. 그쵸? 예. 네. 자, 그리고, 그쵸? 그리고 그것은 might have proved an interesting document. 아주 흥미로운 문서로 판명되었을 텐데, 판명되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거죠. 그것이. 그쵸? 예, 그것은 뭐겠어요? 일기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절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예,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일기를 써두었더라면이라는 표현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일기를 써두었더라면 그것이, 그 일기를 쓰는 것이 뭐였을 것으로 판명되었을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문서로서 그렇게 판명되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에 if절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If I had kept, 그쵸? kept a diary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기를 써두었었더라면, 예, 그렇다면 아주 흥미로운 문서가 되었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a knowledge of grammar죠. 문법 지식이죠. 문법 지식이 can be of considerable help. 자, 이건 뭐예요? 자, of 추상명사 또 나왔죠. 그죠? of 추상명사 또 나왔습니다. 자, considerable helping 무슨 뜻일까요? 이게 풀어 쓰게 되면. 예. considerably helpful가 되겠죠.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다. 이 얘기예요. 문법 지식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왜냐하면 그 문법 지식이 will usually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죠. enable A to B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A가 to 부정사 하게 하다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문법 지식은 보통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합니까? 예, 첫 번째로 understand 하게 하죠. 뭐를요? 그 이유를 understand 하게 해요. 그렇죠? 왜 특정한 방식의 그 표현하는 거,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는 특정한 방식이 왜 옳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나쁜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게 해줘요. 그리고 end 다음에 또 to collect 나왔죠? 둘다 어디에 연결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and to 부정사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법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to collect 바로잡는 거죠. 뭐를요? Any errors, 어떤 잘못이라도, 그쵸? 어떤 잘못입니까? We have made죠. 우리가 했던 어떤 실수라도 고치게끔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유를 이해하는 거죠. 어떤 이유? 왜 특정한 자기 표현 방식이 옳고, 그리고 다른 자기 표현 방식은 잘못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고, 그리고 실수들, 그쵸? 우리가 범한 어떤 실수들을 바로잡게끔 그렇게 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 되셨죠? 예. 아, 제가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갖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렇게 또 강의를 찍습니다. 예, 여러분들 참 이게 구문이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예, 벌써 지금 세 번째 패턴이 끝났는데 이제 97개 남았습니다. 예,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정말 제가 느끼기에도 이 100개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영어를, 특별히 문어체 영어, 그리고 구문은 문어체 어떤 그런 영어뿐만 아니라 구어체 회화까지도 반드시 연결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영어 실력이 급상승하실 것으로 제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